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 주변 이외 지역 어민들까지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야기현 지사는 해양 방류 이외 다른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어민들을 잘 설득하라며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토호쿠, 간토 지역에 이어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어민들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미야기현 지사도 어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강행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에게 어민 등 관계자의 이해를 얻도록 계속 의사소통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어민들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양 방류는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안전성을 확보시, そして風評被害を起こさないという、そして起きた時でもしっかりと隣は継続してくれ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その方針のもとで対応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が。 일본 어민들은 2015년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 처분하지 않는다는 도쿄 전력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놓고 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주변 이외 지역 어민들까지 반발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역 어민들의 이해를 얻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